식당이라니요. 이거 숙소 같지가 않은데? 이거 철거 건물 아니에요? 이거 불안한데 어제랑 완전히 다른 데다 나랑. 뭐야, 벨을 눌러야 돼요? 아니 무슨 이거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? 네, 박나래입니다. 뭐야, 한국 사람 있어요? 어머, 어머, 뭐야? 안에는 괜찮아. 뭐야 이거? 누구네 집이야? 3층으로 올라오세요? 한국 사람인데? 대박. 뭐야? 자, 저 들어오세요. 민박인가? 민박집? 침대가 있어? 자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여기가 뭐야?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로맨틱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민박입니다. 얘기를 듣고 준영이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너무 괜찮다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. 아니 그냥 집이네. 좋다 좋다. 깔끔하지? 우와. 야 이거 5인실이야? 너무 좋다. 우와. 방 구경 좀 하고 계세요? 예? 여기 아이돌 숙소들이 이렇게 5인실을 이렇게 쓰나? 더 좁았죠. 아 그래? 더 좁았다고? 그러면 너 숙소 너 이래? 응아. EXID? 응. 코이트는 옛날에 어떻게? 코이트? 코이트는 난 내가 했지 숙소를. 따로 살았어요? 그러니까 따로 살아야지 친지라고 다시 하기도 그렇잖아.